가을에 한줄기 알러지가 너무 심해졌어요. 저희 격리 첫 1일차인데 저희 수업하는 학원분께서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버렸어요. 뭐 이거는 음성이 나오든 상관없이 고위험군 시설에서는 분류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 결과는 음성이 나왔지만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. 추석이잖아요. 그래서 명절이니까 그 장모님이 문 앞에 이렇게 약식이랑 송편을 두고 가셨어요. 장모님 감사합니다. 그다음에 어머니 오늘 닭가슴살이랑 시금치 스무디 이렇게 먹을 겁니다. 닭은 너무 맛있습니다, 장모님. 아. 제가 운동을 끝났으니까 바로 또 닭가슴살 먹어줘야죠. 닭가슴살 먹을 때는 유튜브를 보면서 먹어야 돼요. 심심하기 때문에. 식용유 7,300원. 식용유는 그냥 기본이다. 양파 5,900원. 그릭 요거트랑 그리고 무화과 그라놀라. 내가 좀 시키려고 프라이팬을 두 개 사놨다. 하나에 7,500원. 이것도 한번 사서 먹어봐야지 맛이 어떤가. 찍는 게 먹는 거밖에 없어요. 집에서 격리 중이니까 운동하고 쉬고 먹고 쉬고 이게 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녁은 장모님이 예전에 해주신 반찬들, 멸치볶음, 이거는 가지볶음, 깻잎, 그리고 이거는 진미채. 예, 진미채. 그리고
김자 반. 그 다음에 닭가슴살. 이건 아직 안 녹아서 녹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먹을 겁니다. 부모님이 주신 깨잎김치에다가 밥을 딱 얹어가지고 기가 막혀, 기가 막혀. 기가 막혀. 진짜 장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이렇게 제 격리 브이로그 끝났습니다. 별거 하는 거 없네요, 집에서.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 때리고 잘 겁니다. Back. I got back a few weeks ago. I spoke to Queenie. She said you were in the war. There's a lot of pages torn out.